자, 예, 안녕하세요. 유튜브 학생들, 리시입니다. 카페에, 영어떼기 분이, 저희는 이런 실명제 카페이기 때문에 실명으로 바꿔주셔야 돼요. 실명으로 안 바꿔드리면 대답을 안 해드립니다. 밑에 이제 현석, 이제 스태프분이, 대답을 해주셨는데, 맞아요, 우선은. 이게, 뭐, 모서리를 음영치를 해야지 이 선이 보이니까 맞거든요. 이분이 물었을 때 외형선이 굵고 수채화 같이 하려면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. 외형선이 굵고, 외형선은 이렇게 어차피 말 그대로 이렇게 뭐 모서리 음영치를 하면 되는데, 이건 뭐 수채화처럼 돼서 그런 게 아니라, 거기서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.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재질이 들어간 거예요. 재질. 재질이 들어가서 저래 보이는 거지. 그냥 모델링해서 모델링한 다음에 지금 저건 어셈블리를 한 거죠. 저건 어셈블리를 한 겁니다, 여러분. 당연히. 부품 시키면서 이제 여러분 제 엔진 설계랑 이제 뭐 엔진 모델링이랑 다 보셨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품을 한 개 한 개 다 설계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인벤터 어셈블리에서 다 조립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얘를 구동시키거나 이제 구동 조건을 만들어야겠죠. 근데 이거를, 이게 뭐 모델링 부크에서 이제 어셈블리 부크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이거 이제 이거 설계를 하신 분들이 이게 다 색깔을 다 넣은 거예요. 쉽게 말해서. 재질을 다 넣었다. 그 말이지. 그래서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. 저 비스무리한 게 제가 갖고 있는 게 한 개 있긴 있는데 이거 옛날에 이제 실무자분이 로봇 팔떼기인데 이거 안 들어간다고.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강좌한 거 있습니다, 여러분. 유튜브 찾아보세요.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근데 이게 뭐 여기서 뭐 뷰포트로 이렇게 뭐 되는 이제 비주얼 사이를 막 되는 게 아니에요. 여기서 뭐 수채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. 수채화 이런 게 아니라고. 이게 뭐 비주얼 사이를 해봤자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요런 식으로 바뀌는 거지 뭐 저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. 선을 보이는 거는 이제 선을 이제 여기서 보면 뭐 음영치를 하면 선이 안 보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서리 음영치를 해야지 이렇게 선이 보이는 거고. 뭐 이것처럼 나오거나 이것처럼 나오려면 이게 그림자는 지은 거는 여러분 앰비언트 그림자가 지어가지고 이렇게 안쪽에 이제 쉽게 말해서 그늘이 지는 곳에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나옵니다. 앰비언트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 여러분들은 뭐 전혀 렌더링이나 그런 걸 전혀 안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기계 설계하신 분들은 이제 맥스를 많이 하신 분들은 여러분 렌더링 걸다 뭐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했어요. 왜냐면 라이트긴 한데 보조 조명이라 해야 되나? 뭐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. 한번 보조 조명 이렇게 넣는 건데 한마디로 뭐 그 앰비언트 그림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여러분 보조 조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. 요거는 뭐 설정해서 하시면 돼요. 근데 이거는 말했지만 컴퓨터 상이 좋지 않으면 저거는 켜지 마라. 키면 겁나게 느려집니다. 뭐 컴퓨터가 엄청나게 좋으면 상관없습니다. 근데 웬만하면 끄는 게 좋겠죠. 저거는 이제 이거 보시면 이게 어두컴컴하죠? 안쪽에는. 그늘이 있어서 그래요. 저기 앰비언트가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. 저거는 여기 설정해서 앰비언트 그림자를 켜주면 돼요. 뭐 지면 그림자는 한번 다 키면 되겠지만, 이거 다 키면 느리다니까. 느려. 이게, 그림자가 안 나오냐, 왜. 키면 되는데 이게 느리다고? 안 키는 게 좋아요. 설계할 때는. 뭐 앰비언트 그림자 정도는 켜놔도 되긴 하겠네. 이리 나올 거면 뭐 없죠. 이거 다 재질을 다 넣어야 돼요. 한마디로 이제 저기서 나오는 원하는 색깔을 다 넣어야 됩니다. 뭐 재질은 뭐 당연히 뭐 저도 모르죠. 이 설계한 분이 뭐 자기한테 맞는 재질 넣었을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색깔이라 뭐 이 흰 색깔이면 흰 색깔 주면 되고 이 회 색깔이면 회 색깔 톤 주면 됩니다. 근데 이 회 색깔 톤이라도 렌더링을 하면 이게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겁니다.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색깔만 주기 위해서 여러분 재질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당연히 뭐 재질 같은 표현이 되면 저렇게 좀 실사 비스무리하게 렌더링은 안 했지만 실사 비스무리하게 나와서 좀 좋기야 하겠죠. 좀 좋기야 하겠지만 주는 이유는 여러분 이거 이제 인벤트에서 말고 보통 이렇게 다른데 이제 V-Ray나 아니면 키샷 간단히 넘어갈 때 인벤트에서 재질을 주고 넘어가지 겁나게 편해요. 왜냐면 인벤트가 재질이 주기 쉽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VLA나 키샷에 들고 넘어가면 이제 똑같은 재질 넣은 거에다가 그냥 매핑을 벅 던져버리면 그 같은 재질에 한 번에 매핑이 싹 다 들어가 버려요. VLA도 맥스도 마찬가지고 한번 재질마다 한 번에 쑥 들어가 버린 거지. 이제 키샷도 마찬가지고. 제가 키샷도 하거든요, 여러분. 그렇기 때문에
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필요가 없어요, 여러분. 이게 원래 모델링 하면, 모델링 하면 원래 이 색깔이 이렇잖아요. 여기다 재질을 주는 거예요. 재질을 뭘 줄지는 자기 마음이라니까. 이게 뭐, 이게 또 돼 있네. 그럼 이게, 뭐 이런 재질을 쓴 거죠. 노란 색깔. 뭐 이런 식으로. 이제 비금속. 한마디로 저거는 비금속. 비금속을 해야지 저렇게 나오겠네. 금속으로 하면 얘네들이 여러분 체질을 주면 반질반질하게 나옵니다. 저거는 다 비금속을 한 것 같네요. 뭐 쓸지는 인벤터 재질 라이브리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고르시면 됩니다. 뭐 이게 반질반질한 거 주면 반질반질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반질반질해지죠. 뭐 다 크롬으로 줘버리면 반질반질해져 버리는 거지. 근데 저거는 이제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다 저걸로 줘야겠죠. 뭐 흰 색깔로 한다 치면 이게 뭘, 이건가? 이 뭐 회색깔 소리면 회색깔 톤 주면 되고 흰 색깔이면 흰색깔 주면 되겠지. 이게 아닌가 봐요. 얘인가 봐요. 이렇게. 이렇게 하면! 이렇게 하면 뭐 얘처럼 보이는 거죠. 쟤처럼 보이잖아요. 이게 뭐 녹색깔이나 뭐 다른 걸 주겠다. 그럼 다른 걸 주시면 됩니다. 전체에 쏠린 대로 주는 방법도 있고요. 만약에 다른 데다 주고 싶으면 면을 선택하시면 돼요. 만약에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제가 만약에 뭐 크롬화를 하고 싶다. 그럼 이걸 또 선택하신 다음에 뭐 이런 크롬 같은 거를 주시면 됩니다. 됐죠? 이러면 끝이에요. 이렇게 하면 뭐 저것처럼 나올 겁니다.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. 저건 당연히 저건 노가다를 해야 돼요. 설계하시는 분들이.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몇 달 걸렸겠네요. 이건 거의 몇 달 걸리는 수준이에요.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부품이 안에 안 뜯어봐서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것 같네요. 그렇습니다. 뭐 키샷이 여러분 이제 저렇게 이렇게 인벤터에서 해서 렌더링 걸어봤자 인벤터는 여러분 렌더링에 한계가 있어요. 퀄리티 한계가 있단 말이지. 나중에 퀄리티를 올리려면 키샷이나 뭐 V-Ray나 둘 중 한 개 해야 되는데 쉬운 거는 키샷이고 V-Ray는 맥스를 또 조금 배워야 되기 때문에 보통 뭐 기계 하시는 분들은 키샷으로 많이 가죠.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맥스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V-Ray를 쓰긴 하지만 뭐 이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, 여러분. 이게 제가 인벤트에서 재질을 넣은 다음에 키샷으로 들고 와서 키샷으로 렌더링 건 거거든요. 이건 키샷에 여러분 360VR로 만드는 것도 있어요. 이건 360VR로 만든 거죠. 한마디로 저 제품이 있으면 저 제품이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요즘에 다 VR 시대잖아요. VR 시대. 요즘에 제품 홈페이지 이렇게 안 올려놓으면 팔리지도 않아요. 솔직히 VR 아니면. VR로 만드는 건데, 이게 들어가면 이제 인벤트 이렇게 넣어간단 말이죠. 인벤트에서 넣어가요. 이 재질을 이렇게 넣어가요. 그러면 기사들 그래서 재질을 던져버리면 그 같은 재질이 들어간다 한 번에 쏙 다 들어가버려. 한번 면 같은 걸 따로 잡을 필요가 아예 없단 그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인벤트에서도 재질을 주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될 거예요. 아마 뭐 저거 이제 뭐 저렇게 하고 싶은 뭐 부품이 있겠죠. 저거는 질문하신 분이 물어본 거는 뭐 다른 걸 이렇게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말했지만 재질을 하셔야 됩니다. 이런 거는 말했지만 여러분 재질을 좀 배우셔야 돼요. 근데 뭐 인벤터 재질 같은 거는 재질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죠. 그래서 재질을 제대로 배우시려면 어셈블리 전기광장을 들으면 재질 하나하나 여기 나오는 것들 있죠. 이건 다 기본적인 거라서 이건 다 가르쳐 드려요. 안에 있는 건 아시겠죠.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주간에 보면 구독 버튼이나 홈페이지 가입 버튼 있으니까 많이 가입해 주시고 모르는 거는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수고들 하셨습니다.